시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골든크로스 일어났다. 되게 좋은 뉴스죠. 근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10%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절대 이기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10%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분석 잘하는데 우린 10% 지고 있어요. 아, 진짜 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민주 진보 진영의 분열이에요. 지금 분열돼 있어요, 우리. 우리만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민주 진보 진영 과거 같으면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이랑 어떤 합당 얘기가 나오고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린 지고 있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저쪽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저쪽도 분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든크로스니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율에 연연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쪽 후보는 불량식품이에요. 저쪽 후보는 불량식품을 과대포장을 해서 상품을 마구 팔다가 그 상품이 불량이라는 것들이 드러나면 날수록 반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후보는 처음엔 불량식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장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입소문이 나고 있어요. 아,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불량식품이라고 그래갖고 별로 구매하기 꺼렸는데 보니까 알면 알수록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가성비가 높은 상품이에요. 저쪽은 처음에는 아주 과대포장을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불량식품을 포장지만 아주 그 문재인 정부의 방이 들었다는 그런 식으로요. 이제 반품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지율 추세를 보면요. 가장 고무적인 게 30대, 40대, 5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0대, 40대, 50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사모의 바람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우리 세대입니다. 50대, 그 당시에 30대가 50대가 돼 있고, 40대가 60대가 돼 있고, 20대가 40대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우리가 10% 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선거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번 부동산 어떤 문제나 코로나 방역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지지층들이 많이 이탈을 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향 곡성을 거리고 초반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았냐면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잘했지만 그 방역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 보상이 굉장히 미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참을 만큼 참았고 그게 피로감이 누적돼 갖고 코로나는 초반에는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사실상 2020년 4월 15일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였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의 승리의 선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방역이 2년 정도 이제 오래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이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뭐 가장 분내는 거뭐 20, 30대 영끌 세대다? 아니에요. 진짜 분노한 건 40대, 50대에, 30대, 40대, 50대에 그 정부만 믿고 빚내서 집 사지 않고 기다렸던 민주당 지지층들이에요. 제가 몇번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탈을 했냐? 민주당만 믿고 30대, 40대, 50대가 박근혜 때의 교훈을 삼아서 빚내서 집 사지 않고 부동산 가격 잡힌다는 데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부동산 빈곤자로 전락했다는 거죠. 과거는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가 되고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빈곤자가 되면서 상대적인 허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민주당 이탈층들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서히 효과가 발휘되면서 여기저기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저걸 아셔야 돼요.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당의 후보이지만 분명히 차별화를 해야죠.
똑같은 정부 5년 더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 정부를 지지하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의 시행착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되 차별화 전략을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문재인을 버리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위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정권을 다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당연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차별화를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줘야 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무것도 저는 그냥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5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그대로 이대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이대로 우리 쭉 살아야 되는 거야? 정치라는 거는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정치라는 건 뭔가 이 사람이 하면 뭔가 바뀔 것 같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아서 우리는 이명박이라는 전과 14범 도둑놈에게도 투표를 했거든요.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제가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동전준 줄 알고 남들이 우습게 보고 막 그랬더니 그 자리에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 앉혀놨더니 알고 봤더니 우량주였던 거예요. 동전줄에서 사고 팔고 단타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무너지지 않는 우량주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윤석열이는 아, 막 공모를 통해서 우량주인 줄 알고 했더니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죠. 주식으로 비교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저평가된 코스닥 준줄 알았더니 정말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있는 투자주가 된게 바로 이재명 후보고, 처음에 윤석열은 우량주인 줄 알고 여기저기서 공모를 해서 저기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놨더니 알고 봤더니 거품만 잔뜩 낀 작전주였던 거야. 작전주야. 작전주의 최후가 뭐야? 상장 폐지야. 작전주의 최후는 상장 폐지. 저평가된 코스닥 주식인 줄 알았더니 코스피에 들어갈 만한 우량주. 그치, 관리 종목이죠. 관리가 아주 많이 필요한 개잡주였던 거야. 생각해봐. 우량주인 줄 알았더니 거품이 다 빠지니까 관리 종목으로 전락돼갖고 윤석열 관리해야지 리스크. 와이프 줄리 관리해야 되지, 장모 관리해야 되지, 관리 종목으로 응? 전략이 돼버린 거야. 투자 경고주가 돼버린 거지.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저거 투자 경고에 떴어. 관리 종목이야. 누가 왔다가 투자해? 점점점 미래 가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점점점 눈을 뜨는 거죠.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 그래도 대한민국에 저는 줄리가 과거에 술집에 다녔다 안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술집에 다녔고 뭐 어떤 접대를 했다? 저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도 인정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줄리라는 사람은 술집에 다녀 다녀 다니 뭐뭐 접대를 했다 안 했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걔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권력을 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맥을 통해서. 그런 자기가 그런 접대를 하면서 알던 사람을 통해서 검사의 권력을 이용하고 회장의 돈 있는 건설업자에게 그 권력을 이용하고 그래서 부정한 사업을 통해서 부당 이익을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구나 여러분들 뭐그 당시에 상황이 어려워갖고 뭐 그런 가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걔는 거기서 생계를 위해서 다는 게 아니라 목적이 권력을 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더큰 권력이 쥐어졌을 때는 과연 최순실 버금가는 더큰 나라의 국정농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영부인이 제가 늘 주장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혜경 여사께서는 숙대 피아노과를 나와서 피아노 치면서 그래도 품위가 좀 있잖아요. 뭐 유엔 총회 가갖고 씨발 제가 좀 탬버린을 칩니다. 아싸 아싸 이러고 이게 영부인이야?
아니 탬버린 치는 영부인을 그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아직도 60대 70대 80대는요 대통령의 영부인을 국모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보세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진짜 그랬다니까요. 와 윤석열 부인이 탬버린 잘 치나. 탬버린을 잘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저 엄마 노래방 가면 탬버린 치잖아.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고지식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보수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겪어서 그런 거예요. 70대 80대가 늘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다가가서 어떤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죠. 니네가 전쟁을 겪어봤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왜 빨갱이 프레임이 통하냐면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6.25라는 전쟁하면 빨갱이, 빨갱이는 죽여야 돼. 간첩은 죽여야 돼. 그래서 안보, 미국, 김미어 쪼꼬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은 우리의 구세주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다니는 이유가 전쟁의 공포 니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빨갱이로부터 지켜준 게 미국이다. 그런 게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겪었던 우리가 그 카츠라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할 때 미국이 용인해줬던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지배받았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되고 6.25를 겪고 그래서 우리가 방공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0% 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부터 막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경각심이 들었어요. 막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47%, 이재명 막 33%, 막 십몇 프로, 오차범위 밖에 나왔다니까 뭔가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막 발 동동동 구리고 잠도 안 왔죠. 계속 우리는 앞으로 90일 동안은 그런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우리가 잠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늘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쪽은 안철수라는 지지율 5%짜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저쪽 언론도 언제 저쪽에 올인할 수 있는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티끌만한 흠만 나와도 싸잡아서 늑대가 개떼들 같이 달려들어갖고 물어뜯고 저쪽은 똑같은 잣대로 봐도 흠도 아니고 우린 불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박빙이라는 건 10% 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많은 민주 진보 진영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게 어디가 있냐면 30대, 40대, 50대는 이념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차마 국민의힘은 못 찍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20대들이 어떤 반란, 그 반란 속에는 우리 민주정부에서 태어났던, 민주정부에서 자랐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상실감과 허탈감에 있어서 지금 잠깐 저는 이탈했다고 생각하지, 20대들은 가장 냉철해요. 윤석열이가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능력하다. 그렇죠? 무식하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 왜 나와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이었다는 과거 우리의 20대의 어떤 이념적인 사고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민주화 시대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얘네들은 대한민국은 세계 초일류 국가였어요. 왜 지금 2000년대에 태어났던 학생들이 왜 대한민국은 초일류 국가라고 생각하고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일본과 우리가 붙어갖고 접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본 하면 센 나라다. 왜? 우린 주눅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가면 휴지 한 장 없다. 도로가 깨끗하다. 일본 사람들은 양심적이다. 희한하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굉장히 일본을 우리가 숭배하게 되고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다 이런 고정관념에 우리가 박혀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일본 가면 거리가 깨끗하고 휴지 한장 없고 일본 사람들은 질서도 잘 지키고 우리나라니까 막 무단횡단하고 굉장히 일본을 숭애하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2000년대생들이나 이런 애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핸드폰은 삼성과 LG가 제일 좋아요. 필기도구도 우리 어렸을 때는 일제 쓰는 애들은 굉장히 부잣집 애들이고 굉장히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상품이 좋았어요. 지금 안 그래요. 국산 학용품이 제일 비싸요. 거기에다가 또한게 어디가 있냐? 단한 번도 운동해서 일본에게 져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눈 떠갖고 90년대 뭐 김대중 정부에서 98년에 태어난 애들이 2002년 월드컵 기억 안 나겠죠? 그 전에 90년대 중반에 태어났던 20대 후반들이 보면 어때요? 한일 월드컵에서도 우리는 4강을 나갔던 나라고 모든 스포츠도 우리가 잘해, 제품도 우리가 좋아, 응? 그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세대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했지. 단한 번도 뭐 우리나라는 뭐 독재에 만연됐고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의 대선이에요. 저들은 이번에 또 정권을 뺏기면 붕괴된다는 걸 알아요. 더 이상 민주 진영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 그러면 저쪽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된 거예요. 정말로 걸출한 보수의 상징적인 후보가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은 나올 수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념에 빨갱이 몰이, 그리고 그 미국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대기업 없으면, 삼성이 없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친재벌 정책, 부자 정책을 펼쳐왔던 저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친재벌 정책을 펼쳤던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언론, 그런 재벌로부터 광고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왜 저쪽 편인들은 여러분들 다 돈의 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검사들이 왜 국민의힘, 그리고 재벌, 이쪽 왜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민주 진보 진영의 편을 들어줘봐야 돈 나올 거 없고 아무것도 자기네들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봐주면 알아서 정관 예우해주고 돈 수십억 갖다 주면서 자리 주고 언론도 알아서 광고 때려주고, 어? 민주 진영이 잡는 것보다 저쪽 진영이 잡을 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정권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래서 주류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태까지 수십 번을 이런 얘기를 해줬죠. 이런 자체를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주류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자산이 1000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800조는 저쪽이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쪽이 정권을 잡으면 뭐라도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이쪽에게 정권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저쪽이 정권 잡으면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수백억씩 벌수 있는 조중동. 민주진영이 정권 잡으면 세무조사 받아야지, 항상 뭐뭐뭐 해야지. 그러니까 저쪽은 절대 이쪽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돈 있는 놈들이 왜 저쪽 편을 들겠냐? 지킬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여태까지 불로소득, 니들이 이유 없이 수많은 기득권들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라도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개혁을 주장하는 거죠. 그동안 니들 수십 년간, 70년간, 그거 불로소득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주류의 교체의 변곡점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법까지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쪽이 만약에 윤석열을 내세웠다가 정권을 못 잡으면 그냥 국민의힘은 폭망인 거예요.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보수 정당이냐? 라는 자성이 나오고 보수도 바뀌어야 된다. 라는 자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 아까 전용 박사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전쟁을 치르면서 보수와 진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면 진보. 여러분들이 진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은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진보의 소리를 듣냐? 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국익을 훼손하고 미국을 위하고 일본을 위하는 놈들이 자기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자기의 기득권만 지킨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는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저 새끼들이 결국은 정권 잡았을 때 IMF가 터지고 나라가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재판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알아서 기게 만들어야죠. 왜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알아서 기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든지 따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려우니까 지네 삶이. 그래서 우리가 주주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사회의 주주로 등극해야 돼요.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화신들, 독립운동가들이죠.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독립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은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오히려 탄압당했죠. 오히려 일본에게 불붙었던 새끼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주면서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기울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정의는 개나 갖다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헌법은 만유는 헌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어떻게 헌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평등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누구는 표창장 위조했다고 징역 4년을 받고 누구는 주가 조작을 해도 수많은 증거가 나와도 그 지 엄마는 수백억 잔고 증명서 위조를 해도 그냥 보석으로 풀려나고 이게 벌써부터 여러분들 왜 그러면 사법부, 검찰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믿고 독재 정권이 유지됐기 때문이에요. 사법부와 검찰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했다 그러면요 독재자들이 어떻게 민주 진영을 간첩머리를 해서 죽이고 검찰이 구형했기 때문에 민주 인사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런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해도 사법부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형 집행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100년 역사의 100년 전쟁의 한판 승부가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919년 3.1운동을 우리가 100년 전에도 외쳤죠. 그 100년 역사 전쟁의 마지막 싸움이 저는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면 우리는 다시 정권을 잡기는 힘들어질 거예요. 적어도 20년, 30년간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저쪽은 앞으로 20년, 30년간은 정권을 못 잡을 거예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선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한치도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력 피칭을 하지 않습니다. 야구에서도요. 투수가 주자가 없을 때는 자기의 100% 힘을 던지지 않아요. 70% 80%의 힘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아요. 지금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주자가 만루인 상황이고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이라는 9회 말 마지막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잘못했다가는 우리는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긴장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실수해도 우리는 죽는다. 저는 여기저기서 뭐 골든크로스 일어나갖고 우리가 이제는 앞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저들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한 명한테 전력적으로 9회말 투아웃이라고 해서 전력 피칭을 하듯이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사람 설득하려고.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은 설득할 수 있어요. 그 노력을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나라를 바꾸려는 그런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 임하면 안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찍지 않는다는 사람, 그 사람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을 하면 그게 바로 100만 명이 우리가 움직여서 한 명을 설득하는 운동만 해도 그게 바로 100만 표예요. 그렇잖아요. 이번 대선은 100만 표 안에서 갈라져요. 근데 민주 진보 진영에 적어도 100만 명은 되잖아요. 이기겠지 이기겠지가 아니라 진짜 성심성을 다해서 이재명 안 뽑는다는 사람의 10명도 필요 없어요. 100만 명이 한 명만 설득하면 이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100만 명이 정말 성심성의껏을 다해서 내 친구 중에 진짜 쟤는 이재명 안 찍으래야. 그 사람만 한 명만 설득을 하면 한 명의 마음은 설득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되면 또한 명의 사람을 설득을 하고. 돈을 쓰세요. 입으로만 하면 안 통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라도 사. 네,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끝까지 긴장할 거다. 응? 저는 끝까지 긴장할 거다. 아무리 이겨도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정상으로 돌려놨다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십몇 프로를, 저는 이제 좀 기울어졌던 거.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긴장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밖을 나가면요,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냉혹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세요. 아직도 서울 민심 따가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이재명 후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힘나고 으쌰으쌰, 그건 좋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녀 보시면 또 세상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 서울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남, 호남의 인구 편차가 100만 표 이상 나죠. 그렇죠? 인구 편차가 100만 표 이상 납니다. 호남에서 90% 이상이 나올 때 영남에서 졌던 100만 표를 서울에서 만회하고 충청과 강원에서 선전을 했을 때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을 이길 때 나머지 불리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서울, 경기, 인천도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쪽은 언제든지 안철수라는 적어도 대선에서 2, 3%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안철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압승을 해야 돼요. 간발의 차이로 이기면 안 돼요. 적어도 10% 이상의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선거일 때 우리가 그때야 한숨을 돌리고 할수 있는 겁니다. 10% 이상 우리가 앞서 나갈 때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는 많이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계속 공약을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이재명이 잡으면 뭔가 바뀌겠구나. 정치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렇잖아요. 뻔한 사람에게 투표 또다시 안 해요. 뭔가 이 사람은 바뀌겠구나.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겠구나. 정말 국민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겠구나. 그런 선거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